입니다. 바로 손담비 씨인데요. 면 미친 듯이 막 흡입하고 싶어. 짬뽕. 짜장면, 탕수육, 햄버거, 떡볶이, 돈가스. 이렇게 먹어? 먹어. 엄청 먹어. 어, 진짜. 먹어도 빠진다고요? 네? 엄청 먹는다는 분 맞나요? 다이어트 비법 어서 알려주세요. 어렸을 때는 진짜 솔직히 되게 금방 빠졌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신진대사가 좋으니까 어렸을 때는 많이 빠지죠. 근데 나이 들면서 쉽지가 않아요. 춤만 춰도 살이 쭉쭉 빠지던 시간을 지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손담비 씨는 최근 화보 촬영을 위해 다이어트에 돌입했다는데요. 저 4kg요. 찐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막 거기서 막 더 빼려고 하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른 오징어 물 짜듯 손담비 씨가 선택한 다이어트는요? 제가 요즘에 저탄고지를 시작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리는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탄수화면 그다음 4kg는 빠질 수 있대요. 손담비 씨가 픽한 식단은 이렇습니다. 아침으론 방탄커피, 점심엔 유부곤약밥, 저녁은 고기와 채소. 고기는 돼지고기, 소고기 가릴 것 없이 섭취했다는데요. 그리고 양념 없이 하면 괜찮죠? 양념 없이가 네. 양념 없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 이게 고기라도 먹는 게 어디야. 하지만 건강하게 살 빼기 위해선 운동도 필수겠죠? 아, 이 고통 아무도 모를 거야. 아, 벌써 힘들어. 과연 목표 달성했을까요? 다이어트가 끝났습니다. 목표 체중 5kg를 뺐고요. 오, 다이어트 네. 성공! 네. 나쁘지 않아. 제거. 너무 옛날 노래. 아, 미안해. 옛날 사람이라. 요즘에 여기 올까 봐 두려워요. 손담비 씨가 옛날 사람이면 저는...